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연 8년째, 15년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벌써 8년째인데, 사실 8년 동안 유튜브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막 엄청 유튜브에 크게 에너지를 쏟았다거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제 유튜브 채널만의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막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영상도 되게 자주 열심히 올리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사실 많이 쏟았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좀 약간 취미생활 하는 느낌으로 제 개인적인 일도 보고 학업도 마무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느라 사실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시간이 따지고 보면 많이 없어요. 오래 하긴 했지만. 근데 제가 이제 학업을 전부 다 마치고 앞으로 내 삶을, 이 험난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고민을 하던 도중 제 유튜브에 관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너무 제 유튜브를 아직까지도 시청해주시는, 제 영상을 봐주신 그런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영원히. 라고 할줄 알았다면 경기도 우산. 사실 여러분 제가 안녕이 아니라 안녕! 이런 느낌으로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새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와, 진짜 후 메이크업 선배. 와, 최고의 무대. 제가 지금까지 후 메이크업 컨텐츠에는 메이크오버 컨텐츠, 뷰티, 예를 들어 화장이라든지 다이어트, 패션, 하울 등 조금 약간 미용에 관련된 그런 뷰티 위주의 영상을 보여드렸다면, 새 채널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저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셨던 저의 다양한 모습들을 조금 담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채롭고 재밌는 영상들 여러 가지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 특별히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새 채널의 영상, 뭐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더보기란에 제새 채널 링크 남겨둘 텐데요. 들어가셔서 먼저 구독 당연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채널 영상 중 아무거나 제첫 영상이나 아니면 또 다른 아무 영상들에다가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구독, 좋아요, 댓글 세 가지 모두 완료하신 분들을 한정해서 세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아직 제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진 않았는데 아주 화장품이 그득그득 들어있는 뷰티 박스, 스킨케어도 있을 수 있고 색조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화장품이 좀 그득그득 들어있는 선물 뷰티 박스를 세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설레는 마음인데 제 새 채널 들어가서 많이 많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그리고 새 채널 이름은 꼬끼끼라고 사실 막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안 하고 짓기는 했거든요.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꼬끼끼 소리 내는 근데 제가 후잖아요. 후랑 우끼끼를 합쳐가지고 우끼끼? 철싹대고 끼도 많고 좀 원숭이같이 구는 그런 원숭이같은 저의 모습을 담은 일상 채널 해가지고 우끼끼라고 지었는데, 후메이크업 채널에도 올리고 있었던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빙자한 그런 먹방 브이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먹방 브이로그라든지 여행, 꽁트, 노래하고 막 춤추고 아무튼 잡다한 걸좀 많이 보여드릴 생각인데, 사실 컨텐츠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그냥 뭐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해보려고요.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일단 뭐새 채널 팠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달려오는 길에 함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니까 작은 이벤트도 준비하고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 후키키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이벤트 참여 꼭 해주세요. 그리고 물론 후메이크업도 꾸준히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영원히.